괜찮으셨을 때 어머니가 잘 드셨던 몇 가지를 차렸다. 항상 장모님께 잘하라고 이르셨던 어머니다. 돌아가시고 나니 못해드린 것만 가슴에 남는다. 후회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준현 씨가 항상 장모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건 그래서인지도 모른다. 어머님이 꽃을 좋아하셨어요. 봄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카네이션을 심었다. 저희가 얼지 말라고 추석 때 와가지고 덮어놓고 갔는데 눈과 추위 속에서도 얼지 않고 파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. 파랗게 살아있어요. 잎도 아직 그대로 살아있어요. 덮어놔야지. 다음에 왔을 땐 예쁜 꽃이 피게. 그래서 어머니를 외롭지 않게 해주길 바라본다. 편히 계세요, 엄마. 엄마! 죄송해요, 못해드려요. 마무리했나봐요. 됐습니까? 네, 됐어요. 누구 잘하네. 우리 누구 잘하네. 누구 하셨네. 어디 가셨지? 전화해봐요. 그래도 이건 아닌데?